자, 그럼 이전 영상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나와라 뽑기 승부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 새롭게 등장을 한 건데요. 그것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염라 무도회를 진행했던 도깨비 전투장으로 오면은 그 나와라 뽑기 승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쪽에 보면은 이름처럼 뽑기 해골들이 여기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죠? 뽑기 해골들이 저기 얼굴만 저렇게 내밀고 있어. 어머, 어서와. 나와라 뽑기 승부에 어서오라고. 이곳에서는 뽑기 해골씨들의 요괴 콜렉션들과 싸워버린다고. 어떤 상대와 싸울 수 있는지는 너희들의 운에 맡기라고. 그럼 자세히 설명을 해버릴게. 자,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요마계의 도깨비 전투장에서는 강한 요괴들과의 운세 배틀 나와라 뽑기 승부를 할 수가 있다. 뽑기 해골씨들에게 부탁을 해서 뽑기 승부에 뽑기를 돌려봐. 뽑기 구슬에서 나온 요괴와 배틀을 해버릴 수 있어. 나오는 요괴는 모두들 무척 강하지만 보상이 많거나 영혼도 얻을 수 있어. 가끔 나오는 럭키 스네이크는 돈과 경험치를 듬뿍 준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실제 시간으로 1일, 1회는 대서비스로 공짜로 도전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는 돈을 대면은 몇 번이든 배틀을 할수 있다. 자, 매일 다니면서 뽑기 승부로 좀더 강해지라고 라고 하는데 직접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뽑기 해골 종류가 세 종류가 있죠.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데요. 제가 하나씩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너무 웃기지 않아? 뽑기 해골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근데 얼굴만 또 내밀고 있어.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낮은 난이도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뽑기, 나라 뽑기 승부에 도전하겠냐? 뽑기. 어떻게 싸우는 거야, 대체? 오, 뽑기야, 진짜. 아, 이렇게 뽑기 구슬에서 요괴들이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등장한 요괴들하고 싸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설명에 있었듯이 나와라 뽑기 승부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공짜로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아까 전에 그래서 돈은 안 냈죠? 자, 일단은 가장 낮은 난이도의 이 녀석들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경험치를 많이 줄려나? 아까 전에 럭키 스네이크가 나올 경우에 돈하고 경험치를 많이 준다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은 럭키 스네이크가 나오지는 않았네요. 아, 그리고 이렇게, 혼도 얻을 수가 있구나. 좋네. 그러면은 이거 멀리멀리 돌아다니면서 그 요괴들 얻으려고 열심히 싸울 필요 없겠네. 그냥 여기서 나오는 요괴들 잡으면은 그 영혼들 모아서 친구도 만들 수 있고 상당히 편한 것 같네요.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경험치지. 자, 일단은 가장 낮은 난이도예요. 이게 가장 쉬운 난이도. 아, 경험치는 많이 주지를 않네요. 그래도 일단 영혼을 주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거 싸워보죠. 뽑기, 나라 뽑기 승부 죽게 도전하겠느냐? 뽑기. 오, 금색이 나왔어. 와, 럭키 스네이크가 지금 왼쪽에 나왔고, 오른쪽에 보니까 저 녀석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그 요괴죠? 제가 그 홈페이지에 있는 요괴들 설명하다가 봤던 것 같은데, 무슨 숨바꼭질하는 그런 요괴였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싸워보자고요. 그럼 저런 애들도 얻을 수가 있나? 숨바꼭질하는 아이인데요. 저것도 그러면은 영혼을 얻을 수 있으면은 친구로 만들 수 있겠네. 자, 일단은 빨리 때려보자고. 이게 중간 난이도, 중간 난이도의 그 뭐지, 뽑기 대결이에요. 뽑기 승부. 그럼 이 우기 얘네들도 친구로 만들 수 있나? 오케이. 아, 그리고 제가 요괴치포 뿌라뿌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전투할 때 원래는 저렇게 추가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방금 공천이 나와서 때린 것처럼 그렇게 추가 공격이 원래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 뿌라뿌라로 되면서 추가 공격이 좀 많이 뜨더라고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추가 공격하면 멋있잖아. 아, 얘 지금 그림자 좀 봐, 그림자. 저게 섀도우 사이드로 변신하면 이상한 할머니로 변신을 하는 거였죠, 얘. 얘 얻을 수 있나? 얘도 혼이 뜨네. 그러면은 혼이 뜬다는 거는 나중에 이제 혼을 얻어서 그 혼합을 통해서 친구로 또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쟤는 여기서 얻을 수 있나 보네. 오케이. 이것도 새로운
요게들 다 얻어야 되잖아 나중에, 그쵸? 아, 지금 경험치 럭키 스네이크 있는 거 잡으니까 많이 넘게 얻었네요. 많이 주네요 경험치.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난이도 다이아몬드 뽑기 개구리죠 이 녀석. 얘랑 싸워보죠. 뽑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다네. 오 금색 두 개야. 아 럭키 스네이크가 그 현대에 있는 럭키 스네이크랑 미래에 있는 럭키 스네이크 이렇게 두 마리 버전이 다 나왔는데요. 럭키 스네이크 두 마리면 경험치 그만큼 더 주나? 자 일단 싸워보자고요. 야 이거 경험치 이렇게 뭐 몇만씩 주면은 그 예전에 무도회랑 원래는 그 스모에서 레벨을 올려야 됐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레벨 올리는 거 진짜 쉬워질 것 같은데요. 제가 안 그래도 레벨을 지금 안 올려놓은 상태잖아요. 요괴들을 제가 따로 레벨을 안 올려놨는데 여기서 레벨 작업하면 될 것 같다. 잘 됐네. 오케이 자 저거 도깨비 불도 나오네요. 자 이거 터뜨리고 그렇지 그렇지 경험치 업. 아까 경험치 업이 안 됐는데 만을 넘게 받았으니까 몇만은 받을 수 있겠다 이거. 아 그리고 이 미노가 쓰는 드릴 공격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좋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속으로 데미지를 계속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진짜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쵸 공격할 때 이렇게 누르고만 있으면 돼. YP를 흡수하고 다시 이렇게 드릴 공격해주고 진짜 편해. 근데 왜 이렇게 단단하냐 햄스터.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잡고 경험치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보자고. 럭키 스네이크 원래 요괴치 포에 등장 안 했었나? 이번에 처음 등장했나요? 모르겠네. 우와 이거 뭐야 경험치 73,000이야? 야 경험치가 73,000이면은 나중에 럭키 스네이크가 3마리에다가 그 도깨비불이 만약에 금색 뜨면은 그 10만도 넘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난 아니다 이거 경험치 주는 거. 자 또 싸워보자. 다이아. 자 오늘의 무료 서비스는 끝났으니까 3만엔. 아 이거는 다이아몬드 뽑기고 지금 플레이하는 거는 한 판 하는데 3만엔이 드네요. 생각보다 조금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경험치랑 돈 얻는 거 생각하면은 럭키 스네이크 또 나왔네. 아까 돈을 한 1-2만 정도 얻을 수가 있었죠 럭키 스네이크가 나오면은. 그거를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손해보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요괴치 이제 게임에서 돈 쓸 데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음식 사는 거 말고는. 그래서 돈도 지금 몇백만 정도 모였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 레벨업 올릴 때 계속 플레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경험치 진짜 많이 준다 근데. 예전에 무도회나 스모에서 올렸던 게 진짜 경험치가 너무 적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주네요. 오케이. 레벨 올리기 진짜 쉬워졌네. 좋다 좋아. 오케이 새로 얻는 요괴들은 여기서 다 키워야겠다. 그 이게 레벨 올리는 게 스모보다 좋거든요. 왜냐면은 스모를 할 때는 그 스모를 싸울 때 3마리씩 놓고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험치가 그 3마리밖에 먹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싸우는 거는 그 이제 파티에서 3마리 싸우는 애들 말고도 뒤쪽에 후보로 있던 3마리들도 경험치를 동시에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레벨 올리는 거는 훨씬 좋네요. 진짜 좋네요. 자, 도깨비불 어딘가 어저겠다. 오케이 또 경험치 업이야 경험치 업. 자 럭키 스네이크 한 마리 잡고 경험치 업이면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지 보자고요. 그렇지 그렇지. 연기 원래 안 나오지 않았나? 얘, 그 팽영 지옥에서 지난번에 봤던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경험치 좀 한번 보자고. 와 41,000이야 이거 한 마리 잡았는데도. 그러면 3마리 잡고 이러면은 대체 얼마나 주는 거야? 자 제가 이거 괜찮은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플레이를 해보죠. 오 검은색 두 개. 오 여기서 백귀공주도 등장을 하네요. 백귀공주, 눈보라공주, 쿵씨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백휘공주의 영혼을 여기서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그 뽑기, 요괴 뽑기에 등장하는 요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여기 등장을 해도 영혼이 잘안 나온다, 아니면 안 나온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싸워보자고요. 백휘공주 이 미래 버전도 그 이번에 뿌라뿌라에서 새롭게 추가된 요괴죠? 쟤도 얻어야 되는데, 그 요괴집 호이, 여기서는 요괴들을 얻는 게 조금 어려워서, 원하는 요괴들이 있어도 얻지를 못하겠어. 그 요괴 뽑기를 통해서 얻을 수만 있는 요괴들은 그 하루에 뽑을 수 있는 요괴 뽑기 횟수도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얻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엄청나게 센데 백휘공주 체력이 안 되잖아. 미안해, 미안해. 너무 세게 때린다. 자, 영혼을 줄까? 얘 체력이 안 깎이네. 오케이, 오케이, 잡았네. 자, 지금 보니까 그 영혼 찬스는 뜨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뭐더 잡아보도록 하죠. 아무튼 저런 애들도 나오기는 나오네요. 금보라 공주는 영혼 나오려나? 얘네들 왜 이렇게 단단하냐? 자, 그 잡기 전에 도깨비 불좀 나와주면 좋을 텐데, 경험치라든가 뭐 레어 아이템 이런 것좀 먹게. 도깨비 불이 안 나오네요. 원할 때는 안 나오네. 오케이, 오케이, 나왔다, 나왔다. 그렇지, 그렇지. 아, 경험치 업. 럭키 스네이크가 안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얻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 보자고요. 5200. 하.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른 데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네요. 그쵸? 오케이. 제가 한 번만 더 싸워보죠.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요괴 뽑기, 오 럭키 스네이크 나왔다. 이렇게 뽑기를 하면서 싸울 수가 있잖아요. 뽑기를 하는 것도 재밌는데 그 경험치 같은 것도 많이 주니까 더 재밌게 느껴지네요. 역시 좋은 게 좋은 거야. 오케이, 원래 저렇게 뽑기 해야지 재밌지. 근데 어떤 요괴들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몇번 해보지를 않아서 그렇게 아직 다양한 요괴들은 구경을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저런 뽑기들을 해봐서 또 새로운 요괴들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그때 또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것까지만 싸우도록 하죠. 오케이, 다 날려버린다. 약간 도깨비불 어디서 나온 것 같은데. 자, 일단 좀 바꿔줘야 돼, 이게. 그 변신을 한 상태로는. 오케이. 자, 도깨비불. 지금 럭키 스네이크 나올 때는 이렇게 도깨비불을 터뜨려서, 지금 경험치 업이 떴죠? 이렇게 해야지 경험치를 많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도깨비불이 중요해요. 꼭 터뜨려야 돼. 자, 럭키 스네이크 일단 때려잡고. 제가 이게 신은 지금 워치 스킬들을 안 배워놔서 때릴 수 있는 기술이 방망이로 때리는 것밖에 없네. 나중에 얘도 좀 올려놔야겠네. 자, 일단 좀 바꾸죠. 자, 육두류. 좋아, 좋아, 좋아. 그 레벨 올리는 것도 재밌겠다. 그 영웅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고 경험치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추가 공격들이 그 요괴워치 4를 할 때마다 지금처럼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추가 공격이 나오면 뭔가 또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 원래는 저렇게 잘안 떴어요. 추가 공격이 진짜 보기 힘들었어요. 아, 근데 로봇냥 왜 이렇게 안 죽냐? 오케이. 얘들 친구 찬스, 아, 혼 뜨나? 오케이, 혼 찬스 뜨네요. 그렇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나와라 뽑기 승부라고 새롭게 추가된 컨텐츠를 플레이해 봤는데요. 지금 보면은 경험치랑 돈, 이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레벨 상한도 120까지 올렸으니까 또 레벨들도 열심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간단히 이렇게 뭐 새로운 컨텐츠 즐겨보는 걸로 마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